간벌목 중에 똥가리 못 사는 거 이런 거 한 1m 뭐 50, 40 이런 게 예, 저우에 가면은 많이 굴러다니는데 여기가 이게 저 한 15년 전에 저 간벌목들을 주워다가 이렇게 해놨었는데 예, 다 썩어서 지금 푸석푸석 하거든요. 그 여기도 이게 비를 그냥 맞으면 이렇게 자꾸 썩기 때문에 예, 언제 시간이 좀 날 적에 여기처럼 이렇게 지붕을 씌우려고 그래요. 여기 자, 여기는 그래도 이렇게 지붕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예, 뭐 사람이 반일 하다가 이렇게 저 어이구 비도 피할 수 있고 근데 여기는 그냥 비 피할 곳이 없으니까 나무가 이렇게 다 썩어가지고 다 썩어 내려앉았는데 요거를 좀 그 이런 지저분한 거 좀 다 버리고 뭐 잘라서 뿔을 떼든지 뭐 요렇게 하고 예, 아, 이 산나물 씨앗도 이게 뿌려야 되는데 못하네 이거. 자, 오늘은 좀 저 할 일이 따로 있으니까 자 산에 나무 주스러 갈 때는 이거를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굴피집에 갔을 때도 나무를 끌고 올라면 이렇게 좀 쭉 걸어서 이렇게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터득이 몇 개 안 되는데 다 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응? 괜히 밭이 긁어져 끓이기만 하지 이거 날씨가 아주 이제는 춥다는 소리가 슬슬 나오고 세월도 펑펑 눈물도 펑펑 흘러간 그 세월에 사랑도 인생도 떨어지는 꽃잎이라고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아이고야 자 어느새 집 주변 산들은 가을로 바짝 으쌰, 으쌰.
자, 가을 찬바람에 여기도 안 가져가고 버린 나무를 이렇게 몇 개 주워놨는데, 자, 운동 삼아. 특히 저 택시하는 사람들은 이 진짜 이 운동을 게을리 하면 안 돼요. 보이는 산마다 아주 어마무시. 곤들에 꽃이 지고 그 이제 그 씨앗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곤들의 씨앗. 아, 여러분, 이게 저, 정정하겠습니다, 정정. 곤드레 씨가 아니고, 이게 저, 뭐이나, 이파리를 보니까 이게 곤드레가 아니네. 저, 정정. 얘는 곤드레의 어떤 씨앗이 아니고, 그, 수리치 씨앗입니다, 수리치. 아, 내가 요새 헛방송을 했네. 수리치 씨앗. 수리치 씨앗. 아이고, 참. 그랬더니, 우리, 저, 구독자님들께서, 야생 달래. 이게 달래꽃이랍니다, 달래. 달래, 달래, 야생 달래. 인생이 고달프구만. 고달파. 그렇게 먹어도 이렇게 움직이니까 살이 안 찌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힘들다. 힘들어. 꼭 먹고 알 먹고 운동도 하고, 저 나무 토막도 좀 주워.
짤막짤막 도막.
삐질 뻔했네. 자, 이렇게 가늘고 이런 아들은 용도가 없지만은 또 골짜기 사람들이 이런 걸 주워다가 또 필요한데 그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돈 들여가지고 뭐 좋은 나무 사서 이렇게 일일이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데도 보면은 이렇게 한 10수년 전에 이렇게 간벌한 게 이렇게 막 굴러다니기도 하는데, 이 나무는 특이하게도 세월이 오래 가도 잘 안 썩어요, 이게. 자, 겉은 썩은 것 같아 보이도 안은 탱탱한 게. 야, 이거 이제 끌고 내려갈 일이 큰일이네. 끌고 내려갈 일이 큰일이야. 자, 이제 그 대문 소리 하는 정도는 쉽게 내려가려나? 운동도 하고 산골집에 이렇게 가서 저 걸쳐 놓기도 하고.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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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아따, 그 짤막짤막하지만 그 잘 안 오네. 으쌰. 질질. 자, 이러고 생기니 살이 찔리가 있나? 응? 안 찌지. 찔려야 찔 수가 없지. 이런 것도 있는 그대로 뭐 집 옆에 쌓아 놓기도 하고, 또 뭐 때리 박는 데도 쓰고. 으쌰 으쌰. 아, 집에 이렇게 할 수 있네. 있어. 이거를 못 봤지. 운동, 운동, 운동.
아, 이렇게 하면은 그 아침 운동도 되고. 가만 있어봐. 여기 갈까? 응?
자, 여러분, 여기서 뵙겠습니다.